자, 2번 보세요. 20보다 작은 소수. 맞죠? 네. 세 사람이 각각 한 장씩 동시에 뒤집었을 때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답이 잘못됐죠? 네. 답이 5번이에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나누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람, 나 안 나누고 했다, 손. 안 나누고, 나눠서 하는 거 기억났어, 이제? 기억 안 나? 났어? 이제 안 한다. 자, 3번. 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이렇게 있는데, 둘째 자리에는 A 모두고 B도 모두지. 맞아? 넷째 자리에는 B 모두고 D 모두죠. 맞죠? 예, B는 반드시 사용하는데, B는 반드시 사용하리지. 이해돼? 그 다음에 A, B, C, D, E, F. 자, 봐봐. 지금 이 단서 중에 뭐가 좀 강하게 걸려있죠? 단서가? B가 걸려있잖아. B는 반드시 사용하라며. 네. 그러면 1, 2, 3, 4인데 B가 반드시 아니라 B가 여기 와 있는 경우. 맞아, 안 맞아? B가 여기 오면 A는 여기 못 오고 D는 여기 못 오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자, B가 여기 온 경우 A 못 오고 여기 D 못 오잖아. 동등해, 안 동등해? 가짓수는 더 이상 제약 없잖아. 동등하지? 맞아, 안 맞아? 동등한 제약이잖아. 1번하고 3번하고 바꿔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동등하니까 하나만 하고 나중에 곱하기 2 처리하자.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 다음 봐봐.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A가 오는 게 편하지. D가 오는 게 편하지. 그러면 B가 맨 앞에 온 전체에서 빼 두 번째에 B가 오는 거 또는 네 번째에 B가 오는 거 빼버리면 되지. 아니, 두 번째에 A 오는 거, 네 번째에 D 오는 거 빼내면 되죠. 맞잖아. 이 자리에는 A 오면 안 되고 D 오면 안 되잖아. 이 자리는 A 오면 안 되고 고 and 4는 D가 아니고. 맞잖아. 그러니까 부정하면 A, E는 A 또는 4는 D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그럼 전체는 얼마야? 여기 B 온 상태에서 하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 3개 배열하는 거니까 B 빼고 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P3이지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요 자리 A가 와야 되잖아. 요 자리 A 온 거는 이제 뭐야? 여기 4P2지. 인정해, 안 해? 인정해? 그 다음에 여기 D 온 경우도 여기 두 개 오니까 다시 4P2지. 맞아? 근데 못 빼야 돼. 여기 A 오고 D 온 거 빼내야지. 그럼 3, 세 가지 빼내면 되네?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어? 여기 왜 3인지 알지? 이렇게 풀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곱하기 얼마? 되지? 직접 푸는 것보다 여섯 번이 더 편해요. 문자가 남기 때문에. 알겠어? 해설은 아마 수용도 했을 텐데 지랄인 거야, 지랄. 뭔 날? 지랄. 지랄. 됐지? 네. 어. 자, 그 다음에 4번. 몇 번? 4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을 ABC라 그랬어. AB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얘가 뭐가 되네? 짝수가 되라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야, 그럼 생각을 잘 해봐. 짝홀 문제는 짝수가 편해, 홀수가 편해? 홀수가 편하지? 맞아, 안 맞아? 곱하기는 특히 홀수가 편한 거죠. 왜? 곱해서 홀수 하면 홀홀홀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에서 못 빼버려. 홀홀홀 빼버리면 되죠. 맞아, 안 맞아? A가 될 수 있는 6개, B 6개, C 6개에서 셋 다 홀홀홀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홀수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야 되잖아. 그럼 홀홀? 홀더의 홀수 아니야? 그러니까 죄다 홀수면 되네? 그럼 333 빼버리면 되네? 이해해, 안 해? 이해했어? 아무튼 니네랑 풀이 다르면 봐도 옆에서 체크해놓고 다시 풀 거지. 이렇게 해놓으라고. 알겠지? 5번. 그렇지.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는 10이고 절대값 x, 절대값 y, 절대값 z 이 대소관계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해봐. 이게 제일 작네. 정수래매. 그러면 0, 1, 얼마? 9네? 가능하지? 0, 2, 8 가능하지? 맞아? 그 다음에 0, 3, 7 가능하죠?
다음에 046 가능하네. 055 안 되지. 네.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그럼 이제 1로 시작하는 거 하면 되겠네. 1, 2 뭐야? 1, 2, 7이야? 1, 3, 6이야? 1, 4, 5야? 1로 시작하면 다 했네. 맞아? 네. 더 해서 10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면 2, 3. 2, 3, 5네. 2, 3, 5. 2, 3, 5가 뭐야? 2, 3, 5. 2, 3, 5 가입했어? 2, 3, 5 가입해? 이동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알겠지? 2, 3, 5. 알겠노? 야, 가우세즈 구독 안 나는 사람 손들어. 가우세즈 구독. 엄마 걸로도 했습니다. 너 해? 너 해? 너 미쳤니? 나한테 배운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구독을 하네? 가우세즈 구독 눌러. 알겠지? 올해 1000명 만들어야 돼.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한 150명. 아니야, 한 400명 정도 돼. 400명. 400명 넘나 안 넘나 볼까, 아마. 빨리, 알겠어? 너 시인데. 네 것도 가입하고, 민우 것도 가입하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사촌 있지? 이 지금 전화해. 가입하라고. 알았죠? 얘들아, 도와주세요. 야, 이해했어? 네. 더 없지, 이제? 네. 3으로 시작하면 334인데 안 되잖아. 등호 들어가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이 경우는 Z는 0밖에 없죠? 0밖에 없지. 근데 이따 Y는 뿔마 1 있네. 네. 여기는 뿔마 2 있네. 그러니까 얘는 뭐, 얘는 여기는 뭐라 쓰면 돼, 여기는? 네. 1 곱하기 2 곱하기 1라 쓰면 되네. 몇 개야? 네. 4개네. 이해 안 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다가 3개에다가 4개 하면 되네, 또. 이해했어, 안 했어? 허나, 요 2 뭔지 알지? 얘가 1이니까 Z가 뿔마 1, Y가 뿔마 2, X가 뿔마 7 이렇게 뿔마가 날린다고. 그러다 왜 4개야? 하나 둘 셋 4개 다 똑같잖아 개수가. 이해했어? 집중해 집중. 뭔 중? 집중. 집중. 6번 A, B가 1, 2, 3, 4, 5, 6에서 두 수를 선택할 때 A가 택한 수의 곱과 B가 택한 두 수의 곱이 같으래. 맞죠? 같은 수 뽑아도 된다면 애들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C대 애시당초 같은 수 두 개 뽑으면 되잖아, 둘 다. 몇 개 있어? 62 있네. 맞잖아, 62가 뭐야, 6개 중에. 아니, A가 1, 2 뽑았으면 B도 1, 2 뽑겠다고.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다른 수. 뽑아서 고비 같은 경우, 그치? 해보면 되잖아, 하나로. 2, 3, 4, 5, 6이네. 어? 1 곱하기 6에 2 곱하기 3 뭐야, 안 보여? 1, 6, 2, 3 한 세트 있네. 이해 안 해? 그냥 해본 거야. 2, 4, 5, 6. 했던 2, 4, 8. 8 되는 거 없지? 8 되는 거 2, 4, 8 말고 없잖아. 2, 5, 10 없지? 10 되는 거 2, 6, 10이 있네. 맞아, 안 맞아? 3, 4 있잖아. 이해 안 해? 그 다음에 3, 4 있고 3, 5, 15 없지? 같은 거? 3, 6, 18 같은 거 없지? 그 다음에 4, 5, 20 같은 거 없고 4, 6, 2, 24, 5, 6 다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몇 개 있어? 4가지 있네. 왜 4가지인지 알지? A, B, B, A. 이해했어? 안 했어? 그죠? 60은 얼마야? 15. 야, 60은 15라고 외워. 알겠어? 네. 어? 그 60은 어떻게 나온 거야? 6개 중에 2수 뽑기. 2수. A가 두 수 뽑는다며. 네. 그 A가 두 수 뽑는 게 60까지 있는 거 맞지? 네. 그런데 B도 두 수 뽑는다 같은 거 뽑았다고. 같은 수 뽑았다고? 어. 아,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네. 이거는 A랑 B랑 같은 수 뽑은 거. 이해되지? 얘는 A랑 B랑 다른 수 뽑아서 고비 같은 경우. 이해하노? 네. 졸시 졸시. 세븐. 장미 몇 송이? 카네이션 7 백화 5. 자 이렇게 있는데 A에다가 하나 꽂지. 그리고 B에는 A에 안 꽂은 걸로 열송이 꽂으래지. 맞아? 그럼 A에 장미 꽂을 수 있고 카 꽂을 수 있고 백 꽂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 송이로?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카랑 백이랑 더해서 열송이 나와야지. 이해해? 여기는 장이랑 백이랑 더해서 역시 열송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장미랑 파랑 더해서 열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아홉송이 구분이 안 된대잖아.
그러면 결국 몇 송이씩 뽑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 뭐야? 얘는 7개 있고 얘는 9개 있잖아. 그럼 이거 더해서 10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몇 개 있어? 7가지 아니야? 네. 타가 1부터 7까지 맞아 안 맞아? 타가 1이면 102, 9. 타가 2면 102, 8. 이렇게 조합 그냥. 이해했어 안 했어? 10송이 만들면 된단 말이야. 비에다 꽂을 거. 예? 그럼 여기는 장미 몇 송이? 9송이? 백합 9송이니까 얘는 몇 가지 있어? 9가지 있네? 얘는 장미 몇 송이? 9가지. 카 7가지. 얘는 몇 가지 있어? 7가지. 이거 더하면 답이네? 이해했어? 왜 7가지? 저다 꽂을 수 있는 방법이 7가지 아니야? 여기 10송이 만들, 여기 비 화장에다가 10송이 만드는 방법이 7가지 아니냐고. 아니 장미하고 카네이션 섞어서 열송이 만드는 게 7가지 종류 아니냐고. 아 종류? 아 네. 이게 한 가지일 때 9가지, 10일에 이게 두 가지일 때 8가지, 3일 때 7가지, 10일 됐지? 네. 잘했어. 그렇게 이해 안 되면 다음부터는 꼭 참아라. 선생님. 네. 쟤는 수업 시간마다 신선은 뭐하고 저 시등지 집에 가 진짜 보자마자 보자기로 보니까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오세요. 어디서 이쁜 척이야? 네. 안녕하세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있네. 5가지밖에 없네. 이해되죠? F는 무슨 대응이래? 1대1 대응. 말 빠르다. 질문 안 되면. 아, 질문이 안 된대. 이해 안 되면 꼭 질문해. 놓치지 마세요. 하늘이처럼 질문하세요. 하늘이처럼. 이 값이 뭐가 되네? 이 값이 짝수가 되네? 맞아 안 맞아? 이거 봐봐. 그러면 이 조건을 여기다 대응시키면 F1하고 누구랑? F3이랑 곱한 게 짝수네? 맞아 안 맞아? 이거 2가 짝수야? 2분? 알겠죠? 그 다음에 F2하고 F4도 짝수네? 맞아? 그 다음에 F3이랑 F5도 짝수네? 인정해야 하네. 맞아? X에서 X로의 함수야. 함수니까 이렇게 만들어보자. 1, 2, 3, 4, 5. 1, 2, 3, 4, 5. 어? 함수 값이 짝수여야 돼? 어? 짝수 두 개밖에 없는데? 1대1 대응이어야 돼. 그럼 짝수여야 되는 게 F1, F3, F2, F4. 이렇게잖아. 쟤네들 중에 다 짝수를 만들어야지. 그럼 반드시 짝수인 거 보여 안 보여? F3이 짝수지. 이해해 안 해? F3이 홀수면 누가 짝수야? 1하고 5가 짝수인데 짝수가 3개 필요하잖아. 지금 1대1 대응이니까. 이해해? 그죠? 그래서 F, 얘가 3이 반드시 짝수네? 그럼 3이 대응할 거 몇 가지? 두 가지. 2가지. 이해해 안 해? 그죠? 그럼 특정 케이스로 바꿔. 2로 대응시켜. 3이 대응할 거 두 가지.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봐.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짝수해야 되는 거지. 그럼 2, 4, 둘 중에 하나 누구 짝수에 대응시킬래? 누구? 이, 어쨌든 두 가지. 2 또는 4 짝수에 대응할 거 두 가지. 이해돼 안 돼? 그러면 2를 짝수에 대응시키자. 그럼 무조건 4로 갈 수밖에 없지. 1대1 대응이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나머지 1, 4, 5는 아무렇게나 배열돼도 되지. 곱하기 얼마? 됐어요? 되지? 얼마야? 아, 이거 개수가 더 중요해. 최댓값 구하는 것보다. 알겠죠? 개수가 더 중요하다. 최댓값은 어떻게 돼, 그러면? 1이 어디로 가면 돼? 1이. 1이 3으로 가고 5는 5로 가면 되겠네? 이게 최대잖아. 이해하죠? 오케이. 됐죠? 이 개수가 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10번. 몇 번? 10번. 자, N명의 학생들을 2명씩 짝을 지었어. N명의 학생들을 2명씩 짝을 지었더니 한 명이 남았다. 이렇게 쓸 수 있네. 이거 조 개수죠? 맞아, 안 맞아? 조 개수야. 2명씩 짝을 지었더니. 이거 뭐라 할까? 이거 K라고 놓자. 알겠죠? 사람, 그죠? 이게 K조죠? K조? 두 명씩 K계? 맞아. N명을 두 명씩 짝을 지었대잖아. 그럼 한 명 남았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야? 짝을 지은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들. 몇 명? K조가 있잖아. K조. 조마다 한 명씩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K명이 이겼네? 네. K명 이겼죠? 그 다음에 한 명 남았네? 이거 더해서 얘네들끼리 뭐 했어? 악수했네? 악수 횟수가 C2네? 그럼 이게 얼마네? 171. 이거 풀 수 있지? 이거 이해돼? 수연이 이거 이해돼? 수연이. 수연이가 누구야? 수연이 이해돼? 수연이 앞에 넌 누군데? 민서. 박민서. 그치? 너 이해돼? 수연이 이해돼? 장민서 이해돼? 그러면 다시 여기 K구하면서 집어넣으면 사람 수 나오는 거야? 11. 뭐라고? 11. 집합 X는 1, 2, 3, 4, 5. 집합 X는 1, 2, 3, 4, 5. 집합 Y는 1, 2부터 어디까지? 7까지. F2에는, F2에는 소수네, 소수. 소수. N은 1 또는 2지. N은 1 또는 2. F2N 더하기 1은, F2N 더하기 1은 짝수래. 뭐라고? 짝수. 역시 N은 1하고 2. 맞죠? 1하고 2. 야,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집어넣어 일단 이거. 보면 F2가 소수야? 맞아, 안 맞아? F4도 소수에 대응되려네? 맞아? 1로. F3은 어디에? F3은 짝수에 대응되려지. 맞아? 네. F5도 짝수에 대응되래. 맞냐, 안 맞냐? 이해하죠? 그럼 또 함수 만드는 거니까 1, 2, 3, 4, 5고. 1, 2, 3, 4, 5, 6, 7이잖아. 이해하노? 나 봐봐. F2하고, 얘하고, 얘는 소수에 대응되리지. 소수니까 2, 3, 5, 7에 대응되면 되지. 이해해야 하네. 맞죠? 그러니까 2, 3, 5, 7에 대응되면 돼. 걔네들은. 근데 F3하고 F5는 얘하고 얘는 또 어디 대응돼야 돼? 짝수니까 2, 4, 6에 대응되면 되죠. 어? 2가 중복돼버리네. 맞아, 안 맞아? 위아래 다 걸려버리죠? 맞아? 이것도 1대1 함수 되잖아, 1대1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대응이 되면 얘네들은 못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얘네들이 2라는 소수에 대응이 안 되면 얘네들은 또 가는 개수가 달라져버리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분류해야지. 어떻게? 처음에 얘네들이 F2하고 얘네들이 2에 대응이 된 경우, 맞아, 안 맞아? 대응된 경우, 대응 안 된 경우로 나눠야죠. 분류해야지. 이해해? 그럼 봐봐. 얘하고 얘가 2에 대응을 했어. 맞지? 2에 대응을 한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2에 가야 되잖아, 일단. 1대1 대응이니까, 1대1 함수니까 둘 다 동시에 못 가지. 그러면 2에 갈 새끼 하나 뽑았지? 2에 대응할 새끼 하나 뽑았어? 그럼 특정 케이스로 바꿔. 얘라 그래.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3은 나머지 소수 중에 아무데나 가도 되죠? 그럼 세 가지죠? 맞아, 안 맞아? 세 가지지. 그 다음에 누구야? 3하고 5는 짝수니까 이제 남은 짝수가 뭐야? 4하고 6이네? 네. 4하고 얘는 두 가지밖에 없죠? 이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대응시켜. 1은 몇 군데로 가 그러면? 1은 남은 게 몇 개야? 4개 대응했으니까 1은 세 군데 있잖아. 네. 1대 라운드니까. 이해했어? 다시 21이 뭐야? 2에 대응할 새끼 둘 중에 하나 뽑기 20원. 이해했어? 이 3은 뭐야? 이 3은 뭐야? 4가 대응할 새끼. 맞아? 2에 대응할, 2에 대응 녀석 정하기. 이해해, 안 해? 이해돼? 이거 정하고 나면 남은 녀석, 남은 녀석 소수에 대응시키는 개수. 이해 안 해? 그 다음에 이 팩은 뭐야? 3하고 5가 3, 5를 짝수에 대응시키는 방법. 이해 안 해? 그럼 나머지 대응 1 가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됐지? 그 다음에 이거 대응을 안 한다며. 2에 대응을 안 한다며, 이제. 그러면 2, 3 어디로 가야 돼? 3, 5, 7로 대응하면 되죠? 2, 4는 3, 5, 7로 가면 되지. 3, 5, 7로 가는 거 몇 개? 3P라고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5는 짝수는 2, 4, 6 3개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3개 했으니까 또 3P이지. 이해해야 돼. 맞잖아. 근데 봐봐. 얘하고 얘가 어디로? 여기 대응 안 하니까 어디에? 여기, 여기, 여기에만 대응시킨다고. 맞아 안 맞아? 그게 3P이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했지?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3하고 5지. 3하고 5. 얘하고 얘는 짝수에 대응시켜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짝수 3개 있잖아 또. 이제 대응 안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대응시켜야 될 거 아니야. 3하고 5를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4개 대응했잖아 지금. 그럼 1이 갈 데가 몇 군데? 3군데. 이렇게도 둘이 더해버리면 된다고. 이해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대응했냐 안 했냐, 앞에 했다니 2에 대응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죠? 왜? 2에 대응했다랑 안 했다랑 달라지죠 뒷상황이. 영현이 되지? 네. 지운다? 네. 왜? 어, 했잖아 그거. 그러니까 2가 대응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소수일 때 이쪽이 2가 대응 안 되는 경우 한 거잖아. 그래서 5, 7, 3, 5, 7에만 대응하는 경우, 그래서 3P잖아. 이해했어? 11번 지우기 전에 질문해. 11번 방금 했잖아. 네. 12번 몇 번? 12번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죠. 첫째 자리에는 A가 올 수 없대. 다섯 자리에는 E가 올 수 없대. 맞아? 졸시 졸시. A부터 E까지 다섯 개를 여기다 배열하는데 이런 거지. 아까 했네. A 오는 게 편해? 안 오는 게 편해? 오는 게 편하잖아. 1은 A가 되면 안 돼? E가 되면 안 돼. 그럼 뭐 하면 돼? 전체 5팩에서 못 빼면 돼. 1이 A가 오는 경우 또는 5가 E가 오는 경우 빼내면 되지. 1에 A 오면 몇 팩? 4팩. 얘도 4팩. 둘 다 오는 거 3팩. 이러면 되네. 이거 이해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5번. 몇 시? 9시 8번. 9시 8분? 네. 15번. 집합 X는 A, B, C, D, E. 집합 X는 A, B, C, D. 다는 몰입이에. X1하고 X2가 다르면 FX1하고 FX2가 다르다. 이게 몰입이야죠? 1대1 함수. 맞아? 나는 천재죠. 나는 천재라고. FX 봐. X가 X의 원소. 이게 몰입이에. 이게 누가 해볼래? 박민선. 이게 몰입이에. 해석하면 돼. fx를 원소로 가져. 근데 x는 정의역의 원소래. fx가 뭐야? 대응하는 값 아니야? 대응하는 값이잖아. 대응하는 값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는 뭐라 불러? 치역 이렇게 부르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랑 같대? x랑 같대지. 그러니까 치역이 공역 자신인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짬뽕에서 1대1 대응이죠. 이해해? 네. 자, 그 다음에 4는 이게 뭐야? FA는 F 인버스 A래. 그러니까 A가 본함수일 때 값이랑 역함수도 A도 거꾸로 가는 게 같다 이거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A, B, C, D, E야. 지금 A, B, C, D, E인데 맞죠? 이렇게 가는 게 F지? 맞아? 그럼 A가 봐봐. 해보면 되는 거야. A가 자신한테 갔어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잖아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해 안 해? 하잖아.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 다음에 또 보내보는 거야. A가 B로 갔어. 그럼 이렇게 가는 게 F고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잖아. 이해해 안 해? 그러면 이 A도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네. 맞아 안 맞아? A가 B로 가. 그럼 A가 또 B로 가야 되니까 이런 크로스가 일어나야 되네 또. 맞아 안 맞아? 이해했어? 그죠? 그럼 이런 건 몇 개 있어?
여기는 이제 막 대응시키면 되잖아. 이제 1대1 대응이니까 4팩이네. 맞아 안 맞아? 4팩이지? 이런 건 몇 개 있어? 여기는 일단 3팩이지? 맞아? 그리고 A가 갈 수 있는 게 B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고 네 가지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아니 A가 C로 가면 이쪽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 뭐가? 야, 2까지 넣고야. 그럼 더 어려우니까. 이해했어? 되지? 박민도 돼? 되는 척 하면 안 돼, 얘들아. 이해 안 되면 선생님, 저 이해 못했어요. 선생님 지금 존나 빨라요. 워. 이렇게 얘기하단 말이야. 워. 워, 워. 워, 이렇게. 지금 엄청 빨라.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급한가 봐. 알았지? 아이 지금 뭐 선생님 저 이해 못했어요. 좀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해. 괜찮으니까. 어? 300 곱하기 4.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그 질문에 지우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봐봐. ABCD인데 이게 A가 B로 갔어. 이게 지금 F잖아. A가 F 지나가면 B로 간대. 그런데 역함수도 A가 F 지나가면 B래지? B가 돼야지? 같대잖아. 같대잖아.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B로 갔으면 이쪽 A도 이렇게 B로 가야 된다고. 이해해야 안 해? 그래야 얘를 만족하잖아. 이해하지? 그럼 이제 나머지 얘네들 갖고 이제 대응만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1대1로. 얘는 다 제약이 안 걸렸으니까. 그게 4팩이지? 이해해야 안 해? 그런데 A가 C로 가면 여기 A를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A가 C로 가면. 어. 네. 아. 맞잖아. A가 F 들어가면 C인데 A가 역함수 들어가도 C인 거잖아 지금. 네. 이해해야 안 해? 그러면 이때는 또 B, D, E 가지고 함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3팩이잖아. 네.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고 이 3팩 될 수 있는 게. 이해했어 이제? 그렇게 민가 알겠어? 눈으로 나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질문해. 네. 되지? 네. 네? 네. 숙제지 뭐야. 어? 이거 뚫어야 되는데? 팀장님 이거 뚫어야 돼요. 이거 뚫어야 돼요? 네. 이거 크로스는 몰랐어. 크로스 1대 자, 몇 번까지 했지? 15번이요. 15번까지 했어? 네. 자, 16번. 집합 X는 1, 2, 4. 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좀 급한 거지. 그래, 천천히 하자. 여기까지 자르자.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F에 치역은 몇 개? 다섯 개. 5개. FA는 A 몇 개? 4개. 이게 자신한테 대응하는 게 4개래잖아. 네. 그럼 또 이거는 좀 쉬워. 봐봐.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이죠. 알겠죠? 네. 민호 둘, 민규 셋, 정원 1. 오, 민호 집중력 좋아. 송민규, 시쟁새끼. 정신 안 확 씨. 아 정원이하고 민규 이 시댄 새끼들. 민규들 노라는 거 아니야? 정원 너 시댄 가든 완전 다 파헤치는 수가 있어. 정원 하나 왜 아까는 등장 안 하고 인제 등장해 이씨. 화면에서 눈 떼지 마세요. 민규 빨리 등장하라 그래. 아휴, 자 어찌됐든 이제 봐봐. 야 치역이 다섯 개지 얘들아. 그러면 여기 화살 맞은 애가 다섯 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일단 다섯 개 뽑아야지. 몇 가지 있어 다섯 개 뽑는 게? 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섯 개 뽑았어. 이거 지우자. 알겠지? 여기다 대응을 시킬 거야 이제. 이해해? 그 다음에 이제 자신한테 대응되는 게 몇 개?
그럼 이 중에 자신한테 대응되는 게 4개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얼마? 5C4죠. 수적 개수로 바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신한테 대응이 됐지. 그럼 얘는 1, 2가면 안 되잖아. 그럼 얘는 대응할 게 몇 개? 그래, 걔는 4개. 맞죠? 그럼 6은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5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치역이 4개, 5개가 완성되지. 얘가 위로 가는 순간 여기가 비어버리지. 이해 되는데 비워버리죠. 비워 왜 버려? 김 빠졌으니까. 이해한 사람? 이해한 사람? 이거 이해했으면 IQ 140 이상. 어, 두 명 이해했네, 두 명. 너 이해 못했지? 너 못했지? 너 못했지? 비워버리지, 비워. 비워 맥주 마. 비워버리지. 김 빠졌으니까. 이해했어요? 네. 선생님이 수학을 잘하는 원동력은 이런 데 있는 거야. 이상한데? 시발. 야, 이걸 어떻게 그려? 아씨. 아. 자, 이렇게 있죠. 우와, 잘 그리시네. 우와. 우리 수학생들 되게 잘 그리시네. 우와. 우리 수학생들 뭘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와우, 나이스. 와우. 자, 봐봐. 멋있다. 얘가 1이고, 여기가 루루이고, 여기가 2지. 맞아? 여기 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45도 해갖고, 하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점이 있는 거죠. 얘를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야지. 일단 10C3이죠. 못 만드는 거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4C3 세 개 있는 거 이해해?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세 개 뽑으면 삼각형 못 만들죠.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나 보세요. 요렇게 이으면, 여기가 루트 2, 루트 2니까 여기 2죠. 네. 그럼 직각삼각형 빗변에 중점 하게 되면 요 세 개의 길이 어떻지? 이거 다 같은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2니까 너 1, 너도 1이네. 그러니 2점, 2점, 2점 일직선상에 있는 거야. 이해 안 해? 같은 원리로 요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게 된다고. 그래서 두 개를 더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영역이 되지? 20번. 몇 번? 22번. 자, A, B, C, D 있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어요? 얘는 월수금의 수업을 듣는다네. 얘는 목금의 수업을 듣고, 얘는 화목의 수업을 듣고, 얘는 월수의 수업을 듣죠. 4명 중에 3명 뽑으래지. 4명 중에 3명 뽑아서 요일 겹치지 않게 공사시키래지. 맞아 안 맞아? 요일 겹치지 않게 공사시키래. 그럼 4명 중에 3명 뽑은데 어쩔 수 없어. 다 다르잖아. 요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A, B, C를 뽑은 경우. 이해 안 해? 이해되죠? 얘도 어떻게 할 거야? A, B, C니까 요렇게만 볼 거지 내가 지금. 이해 안 해? 근데 B, C, 얘네들이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에서 A가 할 수 있는 거 3개지. B는 2개. 이해되지? 여기서 겹치는 거 내가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겹치는 거? B, C가 겹치는 거. 맞아? 또는 A, B가 같은 날 가는 이것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그게 들어있잖아. 세 개, 두 개, 두 개. 맞아, 안 맞아? 같은 날 가는 게 들어있지, 여기는. 그래서 B, C가 같은 날. 이러면 B, C는 같은 거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몇 개? 세 개네. 세 개 맞잖아. B, C가 이렇게 같아버리면 A는 그니까 B, C가 둘 다 목요일. 그때 A는 월, 수, 금이니까 세 가지잖아. 네. 이해 되는데. 그 다음에 더하기. A하고 B가 같아. 이거 금요일로 같은 거 아니야. 그럼 C는 몇 가지? 그래, 이거 빼내면 되잖아. 이번엔 이 둘 다 동시라는 경우를 뺄 게 없어. 맞잖아. 뺄 게 없잖아. A, B, C가 다 같은 요일을 갈 수 없잖아. 이거 이해해? 네, A랑 B 때 두 가지. A랑 B는, 그러니까 A랑 B랑 같은 날 봉사를 가는 게 이거지. 네. 그때 C는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네.
C가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요 안에, 알겠어? 요 안에 이렇게 같은 날 가는 경우를 빼내는 거야. 이거는 전체를 그냥 잡아버린 거니까 내가. 다르게 잡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잖아 지금. 이해해 안에 다르게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A가 월요일일 때 얘는 목요일은 될 수가 없네. 다 세야지 뭐 이렇게 또. 이해해 안에. 그럼 아까 그 세 개는 B랑 C랑 같을 때. 그렇지. B랑 C랑 이렇게 같아지니까 그때 A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잖아. 아, 네. 아,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 나머지 다 똑같이 하면 돼. 아, 네. ABC, ABC, ABD, ACD, BCD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이해했어요? 끄세요.